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요리를 할 때 생기는 연기와 냄새 문제를 깨끗이 해결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탈취 오븐입니다. 이 오븐을 사용해서 굽는 시연을 하겠습니다. 고등을 구우실 거라고요? 예. 이걸 굽는 이유는요? 탈취 오븐이기 때문에 네네네. 여러분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이 오븐의 성능을 보여주는 방법은 직접 시연을 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리 있네요. 예. 한경희 대표께서는 많이 구워보셨겠지만 냄새가 많이 나죠? 굉장히 큰 골치죠. 사실은 이런 생선 굽는 냄새를 없앨 수 있다 그러면 예. 획기적입니다.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것은 오븐 속에 들어있는 열선입니다. 열선이 이와 같은 관을 통과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팬이 돌아가게 되면 관 안쪽으로 빨려 들어간 연기와 냄새가 타게 됩니다. 높은 열에 의해 깨끗이 타기 때문에 정화된 공기만 팬을 통해 오븐 밖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제조사가 다른 4개의 미니 오븐. 오븐의 탈취 효과를 측정해 보기로 했다. 밀폐된 공간에서 냄새 계측기를 사용해 각각의 냄새를 측정해 보는 실험. 실험 조건은 모두 동일하다. 개발자의 오븐에선 연기가 적게 배출되는 걸 알 수 있다. 결과는 어떨까? A사 제품의 냄새 최고 수치는 940, B사 제품은 1364, C사 제품의 경우 780을 기록했다. 개발자의 오븐에선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 개발자 제품의 측정치는 320. 4개의 오븐 중 가장 낮았다. 바로. 근데 확실히 다른 어느 오븐보다 거의 안 나긴 해요. 거의 안 나네. 나중에 뚜껑을 열어, 이걸 열어보면 얼마나 많은 냄새가 나는지 아실 겁니다. 사실은 예. 지금부터 이제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예. 이제. 결국 냄새 나는 거다. 결국 냄새. 그거는 요리가 냄새를 안 났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이게. 네? 자, 그러면 뚜껑을 한번 열어보죠. 예. 예. 박 대표님 냄새 맡아주세요. 많이. 다르죠? 네, 저희가. 예, 아니 뭐 뒤에서도 냄새가 확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12분 동안 냄새 안 나고 30초 냄새 나는 겁니다. 제품에 예 공을 들이기 시작한 게 언제쯤이세요? 얼마나 오랫동안 저 제품을 개발하셨나요? 이 아이디어를 얻은 거는 한 1년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높은 온도에 탈취가 된다는 거는 굉장히 일반적인 기술입니다. 어쨌든 그 탈취 효과가 있는 오븐이라 그러면 반드시 밀폐를 해야 되는데 그 밀폐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조원가가 높아지는 거고요. 상용화가 되기가 어려운 게 굉장히 큰 난점이죠. 양산하는 데는 너무 비싸다. 예. 이 얘기예요. 예. 싸게 만드실 수 있습니까? 싸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공작으로 양산해도? 예. 어떻게 해요? 열선은 다양한 종류가 존재합니다. 이처럼 이렇게 시즈 히터라고 하는 열선도 있고 그냥 코일로 된 열선도 있습니다. 코일 자체를 열원으로 사용을 하기에는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안 된다는데요? 제가 코일을 사용해서 이 네. 오븐을 만들었는데 됐는데요? 한번 샘플은 가능해요. 저희도 샘플로는 가능한데 네. 상용화할 수 있는 양산을 하기에는 그 기술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혹시 제조업체와의 양산 가능성에 대한 피드백을 들으신 게 있나요?
글쎄요, 제가 이 기술을 소개드린 국내 두 대표적인 가전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서 당장 대 기술을 사겠다고 그런 답장은 받지 못했습니다. 아, 받지 못했다고요? 예. 다 쓰셨다는 줄 알았잖아요. 비싸집니까? 예. 얼만큼 비싸지나요? 저가품은 10만원, 그다음에 고급품은 20만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오븐이 얼마쯤 합니까? 저런 미니 오븐은 한 5만원에서 예, 10만원 사이입니다. 제가 조사라는 말씀이시라서 양산이 어렵다는 말씀은 아마도 기술적인 문제뿐 아니라 그러한 가격에 만들어서 많이 팔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시는지도 모르겠는데. 탈취 기술에 남은 인생을 걸었다는 이영희 대표. 그가 만장일치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 그러면 펜타곤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분입니다. 실제로 결과도 좋습니다. 이게 상용화가 될 수 있을까요? 결정의 순간입니다.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두 분이 반대를 하셨습니다. 세 분은 찬성을 했지만요. 그런데 재밌는 건 예. 한경희 대표 찬성하셨네요. 한경희 대표. 고맙습니다. 마지막에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안 된다고 보셨잖아요. 실제로 적용은 굉장히 어려운데 네. 국가에서 운영하는 소각로가 대체로 이제 촉매를 이용하고 저 높은 온도를 이용해서 네. 냄새 탈취를 하는데 조금 더 개발을 잘 하셔서 정말 B2B 쪽으로 더 연구를 해보시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 프로그램을 보시고 이와 같은 제품이 개발되었다는 것을 많은 주부님들이 아셨다면 앞으로 그 주부님들이 구매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